괜찮더라, 째딱하니라도. 네. 싱싱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로 딸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딸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비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비즈 마스크 거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엮는 방법이랑, 그래서 거기 그 방법에서 딸기와 딸기 잎 색상을 맞춰서 이렇게 엮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딸기 열매를 만든 후에 양쪽 옆으로 비즈를 엮어서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레탄 줄을 이렇게 적당한 길이만큼 좀 넉넉하게 잘라주시고요. 우레탄 줄을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비즈를 낄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끝쪽 부분을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살짝 발라주세요. 발라주시면 본드가 마르면서 딱딱하게 되면 좀 비즈를 깨기가 쉽기 때문에 본드를 끝에 발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작업하시기 좋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드가 말랐으면 비즈를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몸통 부분이 되는 붉은색 비즈를 먼저 하나 넣어주세요. 잠깐만, 이제 이쪽에 각각 하나씩 비즈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딸기 꼭지가 되는 초록색 부분을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는 딸기 몸통이 되는 빨간색 비즈를 끼워주세요. 방향은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초록색을 넣을 거고요. 왼쪽에는 빨간색을 넣을 텐데요. 왼쪽에 초록색을 넣으시면 항상 초록색에, 왼쪽엔 초록색 비즈를, 오른쪽엔 붉은색 비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초록색 비즈를 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초록색 비즈가 가도록 껴보겠습니다. 하나씩 넣어주고요. 네 번째 비즈는 서로 교차가 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차가 되는 비즈는 몸통이 되는 붉은색 비즈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을 넣고 왼쪽을 교차가 되게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도 오른쪽에는 초록색 비즈 하나, 오른쪽에 초록색 하나, 왼쪽에 붉은색. 왼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서 각각 하나씩 넣었고요. 자, 이번에 넣은 후에 교차. 각각 하나씩 넣은 후엔 교차. 교차는 무조건 몸통 색깔인 붉은색.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게 넣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교차. 그 다음에 교차 후에 또 각각 하나씩 양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초록색, 왼쪽에 붉은색,
붉은색 각각 하나씩 넣어주고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모양이 잡혀갔대요. 지금 초록색이 3개가 됐어요. 초록색이 4개가 될 때까지 각각 왼쪽에는 붉은색, 오른쪽엔 초록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초록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왼쪽에 붉은색. 이렇게 각각 넣어주고, 이제 교차. 교차는 붉은색인데,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빛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처음 시작점 붉은색 비즈에 넣어서 교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넣었으면 첫 번째, 맨 첫 번째 시작점 여기 교차 이렇게 교차를 해서 넣고 당겨주세요. 쭉 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쪽 네 초록색 쪽 비즈 초록 4개는 붉은이 되고요. 아래쪽 부분은 딸기 몸통 부분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붉은색 비즈에 교차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위쪽에 초록색 비즈 4개 부분 잎사귀가 되고 아래쪽 부분은 딸기 몸통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 아이들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은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쪽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 색깔만 먼저 초록 색깔 밑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둘 그리고 네 번째 한 바퀴 돌려주시면 좀 더 윗부분이 고정이 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서 이게 우레탄 줄이라서 좀 작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를 꼭 발라서 해주시면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위쪽 꽃잎은 위쪽 이렇게 잎사귀 부분은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고요. 꼭지. 아, 꼭지. 꼭지. 잎사귀. 꼭지 부분이에요. 여기 꼭지를 한 바퀴 돌려서 좀 더 모양을 고정시켜줬고 아래쪽 실을 이용해서 딸기 몸통 부분도 한 바퀴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좀 더 모양이 이쁘게 됩니다. 자, 여기 실을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둘 이게 작아서 좀 작고 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넷 오케이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여기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네번 다음에 처음 시작점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꼭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딸기가 밑으로 뾰족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비즈 하나를 더 넣어서 다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할까요?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비즈 하나를 넣어주세요. 하나를 넣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 부분에 넣고 이번에는 이 줄이 위쪽으로 가게 아래쪽에서 이 잎사귀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꼭지 사이로 빼준 이 낚시 이릿한 줄을 말이 좀 이 잎사귀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하나 한 바퀴 다 돌려주시면 좋은데 우레탄 줄이 약간 좀 굵어서 이렇게 두 개만 꼭지 두 개 비지만 해서 빼서 그냥 고정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짠! 이렇게 되면 딸기가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낚싯줄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 모양이 됐고요. 이렇게 딸기가 완성됐으면 이제 양쪽에 비즈를 넣어서 팔찌를 만들면 됩니다. 팔찌는 이 투명 비즈를 넣어서 만들 예정이고요. 투명 비즈 사이사이에 초록 색깔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일단 양쪽에 투명 비즈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나지? 자꾸 덜컹거리네. 아, 밑에 걸려있어서 그렇구나. 투명 비즈를 15개 정도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에 잎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색깔 좋다. 네. 초록색 비즈를 일단 4개를 끼워주고요.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넣어주고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동그랗게 돌려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한꺼번에 네 번째는 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짠 당겨주시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또 다시 초록색 비즈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짠! 이렇게 되면 나뭇잎 모양이 됩니다.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처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투명 비즈를 넣고
나뭇잎, 투명 비즈 나뭇잎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만들면 가 됩니다. 비즈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목 둘레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나뭇잎 모양을 네 개 를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한꺼번에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주고 4개 팔 둘레에 맞게 다 끼워주셨으면 양쪽 줄을 잡고 매듭을 지어서 팔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까지 다 내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위쪽을 한번 더 묶어주세요. 이때 한번 두 번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매듭을 두 번 묶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쭉 잡아서 밑으로 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쭉 잡아서 천천히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는 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솔이 크기 때문에 비지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조금 묻히신 다음 고정시켜 주세요. 매듭을 풀리지 않게 온도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온도를 바른 후에는 낚싯줄을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약간 짠! 이렇게 딸기 모형을 만들어서 팔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딸기도 있고요. 보는데 되게 움직여 있어요, 이거. 네, 비즈를 가장 쉬운, 다시. 오늘은 팔. 왜? 어떻게? 팔. 다시. 최대한 가리고. 아, 웃겨.